세계 파킨슨의 날을 기념해 우리병원 파킨슨병센터는 동간 6층 대강당에서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뇌의 도파민 부족으로 떨림이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파킨슨병. 전국 7만 명이 파킨슨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병원 파킨슨센터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파킨슨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예후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파킨슨병의 뇌외과적 치료와 재활 언어치료, 약물치료, 최신 뇌신부 자국수술 지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환우들의 이야기 시간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경험담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